지금부터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10, 일단 9, 볼게요. 8, 7, 6, 5, 4, 3, 2, 1, 여기까지! 자, 잘 보셨죠? 저 그림을 똑같이 그려주십시오. 자, 이게 와, 이거 어렵다. 이거 헷갈려요. 네. 이거 헷갈려요? 좀 보이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한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저 그림을 기억하셨다면 저 그림을 한번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저희 기분 좋은 날 스튜디오가 이렇게 초집중하는 이렇게 집중력을 수능 시험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침에 걸리기 싫어서. 아, 왜 서바이벌이 침에 걸리기 엄청나네요. 아유, 왜 이렇게 잘안 돼. 자, 일단 됐습니다. 자, 김영자 씨와 이구 씨 그림을 보여주세요. 뭐가 여기가 쪼그라들었어. 하나가. 자, 일단 그림이 다릅니다. 이구 씨. 하나, 둘, 셋, 넷. 오각형. 나는 육각형을 그린 거거든요. 이게? 아, 육각형으로. 네, 육각형이야. 오, 근데 이쪽이 지금 잘못돼갖고 그리다가 망쳤어. 아. 육각형인데. 여기 그림 그릴 때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오각형이어야 되고요. 오각형. 오, 난 육각형이야. 두 번째는 겹친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 치매 환자들 그림은 오각형을 안 그리고 사각형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원형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겹쳐진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그림 테스트가 시공간 능력, 공간 기억력 같은 거를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림 연습을 통해서 두 점협에 있는 시공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